네, 이번 주 목요일 밤 경기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랑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디비전 라이벌 경기로 AFC 사우스죠. 남쪽 지구에서 있는 라이벌 경기였습니다. 인디애나는 5승 3패의 전적으로 들어왔고 테네시는 6승 2패의 전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킥오프 리턴으로 바로 그냥 트릭 플레이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테네힐 선수가 이렇게 패스하는 거 볼 수 있고요. 테네시는 플레이 액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면 데릭 헨리 선수가 너무 위험한 러닝백이기 때문에 데릭 헨리 선수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수비가 그래서 플레이 액션을 하면서 이제 런을 페이크하고 이제 패스를 하는 걸 플레이 액션 플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디애나는 네, 4다운, 4다운에서 못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 했나요? 아마 페널티가 있었을 거예요. 이 선수 하인즈 선수인데요. 나임 하인즈 선수가 아마 지금 백업인데 원래 주전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나왔는데 정말 이번 경기 인생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리버스 선수죠. 지금 필립 리버스 선수 이제 차저스에서 오랫동안 쿼터백으로 하다가 이번에 저스틴 허버트를 드래프트하면서 필립 리버스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로 와가지고 이제 커리어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데 데릭 헨리는 이렇게 항상 그렇듯이 잘합니다. 요즘 이번 연도 이번 시즌 트렌드가 약간 한 경기 잘하고 한 경기 못하고 한 경기 잘하고 한 경기 못하고 약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테네시는 이제 2쿼터 들어서서 10대 3으로 이기고 있고요. 네, 여기서 또 나힘 하인즈 선수가 러닝 플레이를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버스 선수 보시면은 스로잉 모션 던지는 팔을 보시면은 약간 조금 뭔가 어색하게 던지는데 그래도 잘 던지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인즈 선수죠. 여기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흥겨운 춤으로 셀레브레이션 세레모니를 하고 여기서 테네일 선수가 다시 테네시를 이끌고 데릭 헨리 선수에게 핸드오프를 하면서 이렇게 러닝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테네일 선수가 이렇게 패스를 하고요. 지금 10대10으로 동점인 상황인데 엔드존에서 1야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패스 인터페어런스 콜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트릭 플레이로 트릭 플레이는 아닌데 정말 플레이 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원래 데릭 헨리에게 다 지금 수비수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저렇게 리버스 필드로 젯스윕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반전이 끝나면서 인디애나폴리스가 이제 3점 필드골을 넣으면서 17대3으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공을 다시 받아서 3쿼터를 시작했지만 이제 4th down에서 골라인에서 득점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수비가 테네시를 잘 막죠. 그래서 17대13으로 지고 있는데 여기서 네 피트맨 선수 11번 선수에게 이제 핸드오프로 2야드까지 가고 여기서 하이즈 선수가 다시 러닝 플레이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터치다운이죠. 벌써 이 선수에게 네, 원래 주전 선수가 아닌데 주전 선수가 차더라. 여기서는 네 경기의 흐름을 아예 바꿔버리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사실 이 펀터가 금방 사인된 선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처음 펀트는 완전 발 바깥쪽으로 차가지고 한 10야드 20야드밖에 안 가고 그리고 두 번째 펀트는 이렇게 블락이 되고요. 뭐 펀터의 잘못은 아니지만 근데 테네시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3점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가스카우스키 선수가 또 미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고스카우스키 선수가 이번 연도 50야드 이상 필드골은 한 7개 중에 6개 넣었다고 하는데 근데 50야드 안에서는 거의 50%일 거예요. 지금 원래 리버스가 쿼터백인데 여기서는 브리셋 선수가 가쁜 브리셋이죠.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쿼터백 큐비 스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좋아하네요. 리버스 선수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4쿼터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는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이 네 여기서 이렇게 3다운 못하고 이제 4다운에서도 못하고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테네시는 후반에 1점도 내지 못하고 그냥 끝났네요. 이제 AFC 사우스 디비전의 두 팀 다 6승 3패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이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